아니 왜 얘만 노리냐고, 다른 애 때리라고, 경비 때리라고. 이게 게임이냐고. 아,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발더스 게이트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바하리 우산을 하기 위해서 킨 겁니다. 보통 이제 정식 규칙이 이제 기존이고, 매우 어려움까지 난이도가 원래 있었어요. 옛날 이제 90년대 버전에서 있었는데, 이제 2013년에 스팀판으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바하리 우산 난이도가 생겼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좋아, 안 끊기면 돼요. 됐어 됐어, 지금 내 성불림을 안하고 영향을 그냥 안 받네. 그냥 아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그래, 이모에는 화를 쓰고. 저런 애들한테 마법 쓰면 안돼. 아무리 그래도 3대1의 힘을 보여줘. 내 수고를 덜어줬고. 야, 설마 마법도, 마법을 써야 될 줄 몰랐다, 이런 찌꺼기들을 상대로. 와, 진짜 예상 못했다. 이거 제일 약한 몬스터거든요? 어, 야, 말도 안 돼. 싫어요? 근데, 한 마리한테 전멸당한다고? 여기서 암살자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어떡하죠, 저? 올라가면 암살자가 나오거든, 여기서? 여기서? 오지마, 오지마. 경비병! 에어사! 잠깐만, 이모엔을 뒤로 빼고 체력이 많은 몬타로를 앞으로 보내고요. 몬타로가 장비도 제일 좋죠, 이렇게 모여. 그렇지! 찍어 찍어! 아, 수면이 소용이 없어. 수면 진짜 깡패 기술이거든요? 쓰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죽인다고 보는 사기 스킬인데 안 통해. 상상도 못했어. 어! 얘들아, 괴물이야. 이 세계 암살자 겁나 쎄. 어, 야, 야! 얘들아, 못 들어오죠? 어, 들어오네? 지금 뭐 쐈거든요? 공포 썼어, 공포 썼어. 야! 얘들아! 이모엔 버려! 야, 자이라! 어, 씨발! 야! 자이라! 너 고라이온의 아이가 아니겠지? 난 자이라고, 얘는 남편 칼리드야. 난 네 아빠 친구야. 네 아빠 죽은 거 정말 유감이야. 어떻게, 우리 같이 여행할래? 어, 너무 고마워. 완전 고마워. 죽여줘, 쟤 좀. 어, 이모엔! 어, 몬타로 짜르! 얘들아, 자이라는 드루이드예요. 휘가 뭐, 얘는 전사입니다. 순수 전사. 신나게 싸우고 있었구나.
자, 이제 갈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명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허상분신이라는 기술인데, 타격이 되면 하나씩 줍니다. What? 제가 그걸 안 하고 왔군요. 잠자는 거를. 됐어. 때리고 생각해. 죽었다. 누군진 몰라도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이모엔! 이모엔 죽었어! 아. 우리 모엔이. 아, 야, 또 누구 죽일라 그래, 야! 아, 몬타로 죽었어! 아, 자이라 죽었어. 아, 짜루 죽었어. 칼리도 도망가고 있어. 칼리도 도망가서 컨트롤이 안 돼. 됐다. 아, 뺐죠. 마법사 뺐죠. 마법사 이제 없지 않냐? 없나봐. 자, 이제 때릴 건데. 1레벨 기준으로 꽤 괜찮거든요. 데미지? 돌릴 데가 없어. 야, 왜 그따위로 둘러싸? 그렇지. 잘못해서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우리 애들. 자이라는 괜찮아. 칼리드라. 몬타로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냐고.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이거? 스타크래프트 요즘 앱인데? 아, 왜 하필 이모엔이 타겟팅 됐어? 얘 원거리인데. 아, 야, 제발. 멈칫 하지 마. 나. 그래. 직전이야. 그래. 체력이 몇이길래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는데 꿈쩍을 안 하냐? 그렇지. 와우. 와, 매직 미사일이다. 아. 경비들 저번에 싸웠던 생각하면 없애버리고. 어! 그분 아니야? 아이고. 이분이 여기 계셨네. 그분 아니야? 나한테 둥글게 지구 한 바퀴 시전했던 그분 아니야? 겁나 약한 주제 말이야. 아, 어차피 20 아니면 딜이 안 바뀌니까 의미가 없네. 타코가 진짜 생기니까. 아, 참나.
되는 거야? 아주 이길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저거 하나한테 지는 게 싫어하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와, 싫어하네. 5대1 안 되네. 이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도전했고, 얼마나 바알의 유산을 어려운지 생각이 없었네요. 죽어! 같이 죽어!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뿅!